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돼요. 하나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가 뭐 하나님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존재가 뭐라 그러죠? 루시엘이라고. 루시엘이라고 하는데 루시라는 말은 뭐냐면 번쩍번쩍 빛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여자 이름 중에 루시가 많아요. 루시 반짝반짝 빛난다고 말이죠. 보석이라 그런 얘기. 근데 이 루시엘이 변해서 루시퍼가 됐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성경에 번역되어 있느냐?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에만 루시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저 지도자들은 내가 보는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킹제임스 성경을 전부 다 저 신청해서 저기 다 어디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참고해서 보면 성경 이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또 우리 저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보니까 성경을 딱 찾으니까 말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다 나와요. 코드가 있어. 코드 딱 찍으면 뭐 진리다. 그러면 그 진리가 헬라어로 뭐다. 히브리어로 뭐 딱 나와 그냥. 그것도 딱 따라주면 좀 우리 저 우리 목사님들한테.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책도 여러 책을 참조하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